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입니다. PPT 먼저 보실까요? 네. 아, MB 비판 영화인 공범자들 단체 관람. 아,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발언 즉각 대응. 당 적폐 청산위 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 등등 2017년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드러난 대로 민주당의 홍위병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방송 장악을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뭐 불법적인 선임 운운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이런 데 대해서 이런 행동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라도 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자, 송영원 증인 좀 나와주실래요? 송영원 씨는 지금 이사 선임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죠? 네. 근데 지난 7월 26일 날 이 자리에서 새벽에 당시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서 정치 공작성 보도였다. 판결문에서도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 심각한 비위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자, PPT 1번 현은석 기자. 현은석 기자 회고 무효 확인 소송에는 원고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MBC 인사위원회 징계 결의는 절차 위반의 하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한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단정을 했다는 거죠? 아니. 정치 공작성 보도라고 단정한 근거가 뭐냐? 제가 정상화위원회에서 1년 넘게 조사를 했고요. 그 당사 보도를 한 기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때의 조사를 보면 누군가 지시를 받고 누구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만났더니 안철수 논문은 표절이라는 거의 요약된 자료를 줘서 거의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정치부장이 그 김장겸 의원이시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더 적어서 잘할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제가 지시했다 이 말이죠? 아,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아, 그날 그때 정치부 기자가 현원섭이었고요. 현원섭이 보도를 했었고 그때 정치부장이 그 김장겸 의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때 당시에 회사 발표도 그렇게 났어요. 그 MBC에서 정상화 위원회 발표한 것도 제가 지시했다고. 그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와서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부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시했다고 녹음한 거 다 있습니다. 제가 지시했다고 발표 안 했어요? 저는 발표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 왔어도 제가 했다고 저 판결문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라고 써 있습니다. 네. 자. PPT 3번 보시죠. 자, 판결문에 없는 내용이고 저 현은섭 사실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진술인이 제보 내용을 사전 취재한 후 정치부 데스크에 보고하였고 부장이 보도국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발제하여 채택됐다. 정치부장의 지시로 시작된 보도가 아니다. 지극히 통상적인 MBC 뉴스의 보도 절차였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자,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참고인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네, 증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16일 날 새벽에 본인이 말했던 그 내용 하고 그동안에 지금 한 내용을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뭘 번복한다는 거죠? 말한 내용을. 어떤 말을 했는데요? 정치 공작성 보도라고 본다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사실인 거죠. 그 당시 보도란 현원섭 기자를 저희가 불러서 조사를 할 때 다 녹음을 했습니다. 저도 녹음을 했고 녹음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현원섭 기자에게도 너도 녹음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 현은수 본인이 기자, 갖고 있을 겁니다. 네, 현은수 기자 녹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녹음한 그대로 해서 그 보고서에 써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증인이 조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요. 그거는 이제 법정에 가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자,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그만하고. 아니라는 쪽도 있습니다. 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 보도에 자, 반영을 안 했는데 자, 그건 정치 처벌... 부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분명히 보충 질의하겠고 위정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세요. 요건 좀 확실히 해둘게요. 이 보도를 하라고 지시한 분이 당시의 보도국장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부장. 정치부장이다. 네. 그 보도 그 현원섭 논문은 표절이다라는 보도를 세 차례 한 기자가 소속된 부서가 정치부였고요. 그 당시의 정치부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김장겸 의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장겸 의원님 주장은 그걸 지시한 사람도 정치부장이다라는 말을 본인이 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도 정치부장이다. 네. 그렇게 지시 부장이 지시라니까 취재라고 보도를 하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죠.